멋있다. 지훈아 멋있다. 호소 호소 좀 가볍게. 앞에 보고. 화이팅. 처음 뛰는 건가? 지훈아 근데 교육대로 움직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치. 그냥 간다니까. 선생님. 그지? FM들은 그냥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. 시켜보니까 진짜 그래. 지금 무서워. 무서운데 그냥 보면서 가. 쟤 봐봐. 야. 이거 정식 통보해야 되겠는데. 잠깐만. 진짜. 야 무슨 도르래 같아 쓰게 누가 뚝 갔던지는. 와. 와. 너무 잘했어요. 이거 바꾸면 되겠는데요? 진짜 뭐. 호진이. 저희 만점 주고 싶습니다. 10점 만점에 10점. 와. 수 있지 않을까?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다가올수록 못 뛰고 가면 되게 서운할 것 같고 후회할 것 같고 뭔가 이제 대회를 앞두고 있는 오빠들한테도 힘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문득 들었어요.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왔네 왔네. 와 신경 쓰지 말고. 제발. 못난 오빠들. 못난 오빠들. 발끝 붙이는 거 신경 쓰지 말고. 미안하다, 유이야. 유이야. 우리 복수 네가 해주는구나. 잘했다. 정말 면목이었구나. 같이 화이팅. 아우샤. 봐요. 이번엔 진짜 제대로 뛰어서 점수를 높게 받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근데 종목을 완벽히 마스터를 해야 됐어요. 이게 뭐야?
다이빙 생각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는다.